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반등세가 좀 붙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반등을 좀 나타나는 움직임이었는데,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포인트만 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1025에 1027포인트 정도 그 자리에 대한 지지를 밟고 이제 반등을 좀 붙이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 좀 보거든요. 이 기술적 반등에서 다시 한번 1025포인트, 1027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터치가 된다. 그러면 또 다중바닥 형태를 좀 띄는 거죠. 분봉상에서. 그때 조금 위험한 신호로 저는 좀 판단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사수를 할 것인가.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붙여놨는데, 이것이 외국인에 의한 반등은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개인들에 의한 일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더 개선되면서 올라오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금 수급 공백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는 거지,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3150포인트 자리에 대한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보자. 지금 저항 구간을 작용하고 있고, 8월달, 9월달 시나리오를, 9월달, 10월달 시나리오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재 이제 9월달은 8월달만큼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8월달 저점이었던 3049포인트, 3050포인트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행여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9월달이 8월달에 대한 저점을 이탈을 한다. 그럼 그거는 기회로 봐야 된다. 일부 3000포인트가 이탈될 때도 그것은 기회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삼성전자 73,000원대 밑으로는 분할 매수,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타이밍적인 부분을 7만원 밑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한 번만에 나는 스팟으로 이 자리가 딱 저가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관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접어들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또다시 강세가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죠. 그것은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뭐 특별한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이제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좀 컸는데 일부 반등이 좀 나왔어요. 카카오가 사실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본다면, 우리가 작년 3월 16일날, 17일이죠. 그때 이제 공략을 했던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저희는 이제 워낙 비싼 종목을 안 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을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를 안 했고, 연인이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또 급락이 나타나고 나면 사실상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하지 말라는 위험 신호를 드렸던 거고, 대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죠. 저는 시장이 대장주였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대장주라고 봅니다. 그 2등, 3등주들이 뭐 현대차라든지 2차전지, 셀업체들, 완성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SK이닉스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하나씩 하나씩 주가가 이제 하락을 좀 나타냈고, 이번에 카카오나 네이버도 하락이 좀 나왔어요. 대장주가 원래 가장 마지막에 죽거든요. 저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대장주라고 봤던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포트를 좀 교차하는 과정이 아닐까. 새로운 먹거리가 뜰 수 있는 시기다. 과도기적 성격이 강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끌어왔던 이런 성장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쪽에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일적인 예로 수소에 대한 부분,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옛날에는 테마로 그냥 한번 치고 해버리고 말았지만,
이런 수소 관련주들이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좋아요. 우리가 9월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수소에 대한 모멘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움직임 현재는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런 분할 매수나 이런 관점은 대형주, 우리가 사기 어려웠던 대형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기운이 조금 좀 빠졌었어요. 뭐 방송에서 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기운이 조금 빠졌던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상무가 8월달 1등 했다고 얘기해놓고 9월달에는 뭐 아무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요즘 잘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고 비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9월달 첫째 주가 저희가 이제 4등이었습니다. 4등이 사실 이제 별거 이게 참 애매한 게 3등까지는 사진도 봐가지고 홈페이지 얼굴도 띄워줍니다. 근데 4등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4등은 관계자하고 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도 또 4등이었어요. 꾸준한 게 좋은 거긴 하지만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이 동메달도 못 차지해가지고 조금 울적한 기분도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항상 또 등산에 들다가 항상 하필이면 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주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4등 또 이번 주 또 4등으로 또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힌트 매매 계좌도 이제 공개하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한 종목당 20%씩 밖에 못 실려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대응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뭐 한 종목이 뽀록으로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계좌가 우상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고 이번 이벤트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마무리돼가지고 위드 코로나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강연에도 빨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고 뭐 항상 어딜 가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연말에는 제가 또 1등하는 모습까지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면서 개별주 시장은 이어진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니까 9월 달을 빠지면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